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동해병기 법안이 오는 7월부터 발효되게 됐습니다. 이 동해병기 법안이 하원 발의 심의와 재심 등 4번 그리고 2번의 상원 교차 심의를 거치면서 총 78일간 모두 12차례의 심의와 주지사 승인을 거치면서 발효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동해병기법이 최종 확정되면서 버지니아 주에서는 오는 7월 1일 이후에 사용되는 교과서와 지도에 그동안 일본 해로만 표기됐었는데 동해도 같이 표기하도록 전면 수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르기까지 미주 한인의 목소리 단체 관계자들의 단합과 끝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맺어진 결실입니다. 미주 한인 동포 사이의 순수한 단체로 오로지 조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시작된 이들의 노력은 단순한 법안 요청으로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역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교육계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역사적인 사실과 왜 동해를 표기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꾸준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더욱 통쾌한 것은 일본 관계자들의 노골적인 협박과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법안이 발의되게 된 것이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일본 정부는 버지니아 동해 표기 법안 통과를 방해하기 위해 5년 내 일본이 버지니아 주에 1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250개 일본 기업을 진출시켜 버지니아 주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회유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형 로펌과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 대사관은 동해 병기 법안이 일본과 버지니아주의 경제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경고성 편지를 보내는 등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양면 작전을 쓰면서까지 방해 공작을 일삼았지만 한인 동포들의 단합과 뜨거운 열망은 더욱 불타올랐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버지니아주 정치인들을 감동케 하면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동해 병기 법안을 성공케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지난 2007년 우양복 결의안에 이어 일본인을 상대로 한 쾌거였습니다. 그것도 순수한 한인 동포들의 힘으로 말입니다. 노역주에서도 같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역에서도 머지않아 동해병기법이 통과되는 감격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한인들처럼 한 곳으로 목소리를 모으는 우리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동해 병기법 통과를 위해 수고하신 버지니아주 미주 한인의 목소리 관계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